자,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촬영하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하려고 옷을 이제 내가 강제로 입혀서 입혀가지고 나는 이게 스페인이고 근데 난 이게 카타르 옷인 줄 알았어. 카타르에서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프랑스 옷이었어. 아, 내가 카타르 옷을 입혀야 되는데 내가 프랑스 옷을 입히는 바람에 내가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처음부터 조금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마스크를 한 이유는 내가 피부 트러블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절대 질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내가 마스크 낀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면 이제 피부 시술을 하면서 이 웃음가스를 내가 마셨더니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가 절대로 나이가 대화하는데 합리화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지면 지는 거고, 혹시나 내가 질 것 같아서 그럴까 봐 이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말할 거고.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국어를 푸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나는 이제 그걸 아니까. 왜냐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아니까, 내가 그래서 국어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더니 네. 좋은 게 뭐냐면은 지문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답은 맞췄어요. 뭐 답 맞추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지문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씩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해서 대응을 진짜 빠르게 했거든요. 그 결국 대응 속도더라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가 그게 역시 관건이었는데, 저 나는 좀 처음이니까 느리지만은 이 대응하다 보니까 대응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맞추어지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공부인가요 그게?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아, 좀 효과를 본 것 같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시험에 빠질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자만? 항상 인생이라는 거는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쪽에 사학리를 뽑았어요. 네. 치과에. 근데 원래는 이제 뽑을 줄 모르고 그냥 치과 아파서 갔는데 당장 그 자리에서 뽑자는 거예요. 바로. 네. 근데 이 사랑니가 사실 거의 생리나 다름없는 만큼이나 깊이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뽑자고 하니까 생사를 생리를 뽑는 거죠. 그렇죠. 생리 뽑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의사분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저 평소에 치과 잘 저는 치아가 좀 좋은 편이라서 이 사람 내가 믿어도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어디를 가든 뭐 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뽑았어요. 뽑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쪽이 약간 또 좀 아파요. 좀 사학리 어차피 뭐 어릴 때 뽑는 것도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3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저는 이미 처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항상 이 사람 말 믿어도 되나? 이거 나한테는 정말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수능 같으면 그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다 결정되는 건데 이 사람 말한 거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내가 원래 하던 풀던 대로 나 그렇게 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양자역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리에서 그 물리2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물리2 하는 애들이 유리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뭐 사탐 공부한 애가 이거 보고 아 이거 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또 못 풀면은 또 아 이거 괜히 믿었나?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믿는 게 참 중요한데 믿음? 믿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의사분을 또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근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자꾸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안 되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것도 그 괜히 믿었다가 시간 낭비했다? 시간 낭비했다라기보다는 제 말은 그거예요. 그 시험이 언제까지 사람이 시험에 빠지냐면은 수능 치는 그날까지 시험이 계속 빠져요. 계속 순간순간 계속 빠지는 건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체험.
체험? 내가 연습? 하고 효과 봤어. 근데 6평에서 효과 봤어. 근데 7을 학평 치니까 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퀄리티가 높은 시험은 수능이에요. 이건 정말 수능 문제 보면은 논리가 빈틈이 없어요. 압권이라는 거죠. 완전히 깔끔해요. 완전히 니트.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수능 문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뭐,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EBS 문제들 주로 나는 다 다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그 문제 소식 없는 정말 논리적인 압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능 문제들 많이 국어를 풀어보면서 내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흔들릴 때면은 또 지난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 괜찮아요. 네. 제가 교육청 문제 뭐 자부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자세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수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6평, 9평 정도까지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가 무슨 말 하려 했더라 지금 몽롱해가지고 칸트? 아니요 칸트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했던 게 풀타임으로 따지니까 45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그걸 세 파트로 나누려고 그랬었어요. 딱 세 파트 나오잖아요. 네. 국어 푸는 방법 그다음 밑에 있는 그 배경 지식 그리고 이제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이렇게 세 파트 나누는데 이제 나누겠죠. 나눌 텐데 제가 나누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45분 동안 아이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아이들은 좀 기르고 싶었어요. 제가 기르고 싶은데 참 그게 잘 안 길러지. 이게 너무 기니까 영상이 기니까 글이 기니까 전부 다 중간에서 딱 이걸 넘기는데 있어서의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공부는 항상 고통이니까 이 고통을 좀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